예, 8%의 그 금리를 아, 받는 예. 그런 층들이 굉장히 네.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상담 8%라는 것은 또 들으시는 분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준금리 8%는 아니고 네, 주택담보대출에서 그렇죠. 예. 8%가 되는 건데 이미 8%에 도달한 그 금융기관도 있고요. 뭐 아, 그래도, 일금융권은 아니더라고 예. 치더라도. 근데 지금 향후에 또몇 퍼센트 더 올리게 되면은 몇번더 올리게 되면은 8% 갈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PF 대출이라든가 이금융권 같은 데서는 이미 8% 도달, 그리고 10%를 연말 전에 넘길 거라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금융권의 일반적인 담보대출이 중에서는 최상단급은 8% 되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희망적인 좀 전망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나 어쨌든 인플레는 우리나라는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방향 자체는 이제 폭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기대치보다 인플레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이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강경한 발언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금리를 계속 그러니까요. 인상시켰다는 발언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네. 예,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8% 이상도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아마 인플레가 좀 잡혀가고 있고 우리는 미국도 좀 떨어지면서 그 상단까지 가기 전에 좀 잡히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